소개하다가 저기 못 가겠어요. 예, 오늘 다른 분 나오셨는데 새로운 변신의 부부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좀 많이 설레입니다. 정말. 어? 진짜? 네. 청순이란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. CF와 드라마를 섭렵한 원조 첫사랑의 아이콘. 저 이번에 내려요. 명세리 씨, 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신기하다. 빛이 나요, 빛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명세빈입니다. 아니, 근데 나이를 어떻게 안 먹는 것 같아요? 저보다 언니. 네, 제가 한 3살 많아요. 그래요? 진짜 어리죠. 아, 제가 또 아직 아기도 없고 가정이 없다 보니까 혼자 저만 챙기면 되잖아요. 그게 비결이 아닐까요? 진짜 거의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벤지가 진짜 그대로네요.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럴까요? 있지? 그럴까요? 똑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뭘 먹어요? 제가 요즘에 또 식단을 조금 좀 중요시해.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좀 안 들더라고요. 예, 예. 아, 진짜로. 그래가지고 맞아. 좀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 가스가 안 차요. 가스가 안 차요. 나오자마자 가스 얘기 쉽지 않은데요. 아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붓기가 없고 혈액순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. 외모와 다르게 나오자마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보다 너무 솔직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너무 감사드리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아니 사실 그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 광고 캔커피 CF 너무 좋아했잖아요. 조금 그거 한번 한 장면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번에 내려요. 저 이번에 내려요. 그때 그 목소리다. 자, 오늘도 막강한 대결이 기대되는 신상수리 편스토랑 이번 대결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망의 27번째 주제는 바로 만두입니다. 와, 만두. 와, 맛있겠다, 만두.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간식으로도 훌륭한 만두.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서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한데요. 과연 어떤 새로운 만두 요리가 탄생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이야, 기대된다, 기대된다. 어디야? 편스토랑이 맞아. 어, 뭐야? 새 한 남자가 갇혀있다. 아, 뭐야? 누가 갇혀있는 거야? 뭐가, 너 혼자 먹게 될 것이다. 누구시지? 광고 나가나 보다. 이런 영상 찍을 분 한 분밖에 안 계신데. 어? 뭐 있어? 어, 뭐야? 이거 뭔가 무서워. 무섭죠, 왜? 이거 누구예요? 어?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잠깐만. 어, 근데 어울려. 묘하게 어울려. 아, 어머나. 올드만두. 올드만두보이야. 올드만두보이야. 아, 올드보이에서 만두 엄청 먹잖아. 왜?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셨지? 야, 이 아이디어가. 화가 많이 났어요. 화가 많이 났어요. 2년이 걸렸어. 3년. 설마 회복벽하기? 어, 저 근데 되게 열연하신 것 같아요. 어, 뭐야? 왕만두다, 왕만두. 와, 무서워. 넌 누구냐? 응?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얘기만 해줘. 응? 저기서도 반말이죠. 공격하고. 근데 엄마를 듣고 살려주지 말까 하는데. 야! 어디서? 오, 목소리 봐. 그 누구야? 또 만두야.
스페이시 감옥. 그래도 많이 주네. 스페이시 감옥. 어우, 상만두를. 3년째 만두만 먹네. 손 왕만두. 오, 닮았다. 진짜 닮았다. 오, 소름 돋았어. 눈빛 연기가. 속이 꽉 찼군. 오, 너무 열려있는 것 같은데. 오. 먹기만 해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. 3년을 먹었어. 3년 동안 이제 만두만 먹어서 만두 변기가 된 거예요, 지금. 냄새만 맡아 나는 거지.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왕만두 이름처럼 크네. 내 주먹만에. 만두피가 찐빵처럼 두꺼워. 어, 찐빵. 어, 찐빵. 왕만두, 왕만두. 와, 하루에 9,000개? 두꺼구나. 와, 진짜 속이 그냥 튼실하다. 네. 어, 진짜 두껍다. 두꺼운 만두 안 해도 되는데. 아, 그래요? 전 무서운데. 아, 진짜. 근데 하루에 9,000개를 하시는데. 정성이네요. 육즙 더 살았네. 아니, 만두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? 오늘 이 정도면? 3년째 드신 거 치고는. 얇은 피가 좋은데. 이 만두피는 너무 두꺼워. 두꺼운 많이 못 먹지.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. 두꺼운 만두 싫어. 너무 두꺼워. 아, 어떡해. 아, 다음날? 뭔가 일어날 것 같아. 이불도 없이. 어, 저라면 입 돌아가는데. 치킨 입고 싶다. 아, 근데. 눈물 흘리신 거 아니에요? 어, 어떻게 눈물 떨어지는 거. 지하 씨는 위에서 뭐 떨어진 거 아니죠, 선배님? 우영상이 눈에 맞은 거 아니지? 또 왔어, 만두가. 어, 바로 이거야. 바로 이거야. 어, 왜, 아, 왜, 이거야, 왜? 이거. 뭐야? 넌 아주 당나귀처럼 생겼구나. 어? 네? 아, 저건 뭐예요? 치킨? 치킨? 안녕. 맛있나 봐. 너도 만두니? 우와. 오,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? 어머, 어머. 우와, 맛있겠다. 아, 이건 정말 신기하다. 우와, 처음 봐요. 저 처음 봐요. 진짜 수제를 만들어요. 네. 공장에서 만들. 와, 저거. 진짜 아이디 대박이다. 이거 출시하면 안 돼요? 뼈가 하나도 없어. 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발굴을 했네. 닭날개 위에 뼈를 빼서 안에 이제 만두 속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찹쌀밥을 해서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. 아, 저 안에다가 뼈를 발굴. 정성이. 아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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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만두피가 닭다리살이구나, 만두피가. 그렇지. 그러니까 뼈도 없고. 야,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. 우와, 맛있어, 우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맛 맛있겠다. 없을 수가 없지. 단백질도 있고, 야채도 있고. 약간 닭꼬치 맛도 나고, 불맛도 나고. 와, 이거 대박 날만 하네. 육즙밥. 아, 와, 저 육즙밥. 와, 육즙이 확확 살아있네. 쫄깃한 닭날개. 아, 그리고 만두와의 조화. 와, 이거 혁신이다, 진짜. 완벽한. 완벽한 안주야.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배 채우긴 딱 좋다. 아~ 진짜 노래 들으면 이거 진짜 맥주 안주다. 술이 없어. 아, 맥주 한잔 땡긴다. 저게 고문이네, 정말. 아~ 어, 진짜 한 입만 먹어보고 싶어. 표정이 진짜 살아있어요. 안녕. 나 다 여기 왔네.